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4절에 26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26절 말씀 했으면 저와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26절 찾으시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계시라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오실 줄을 내가 알았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들어왔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저희의 모든 마음과 그 모든 것들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게 하시고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더 채우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셔서 진정 주님을 예배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천한 종은 가리시고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살피고 있는 아유 빼니까 너무 좋네. 아유 너무 좋다. 자유할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 살피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요, 사실 성경 전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설명해 주시는 그런 이야기죠. 잘 들리시죠? 네. 주님의 우리가 에베소서 강해 때도 우리가 살피고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이 아담 안에서 사실은 이혼한 자로, 가늠한 자로, 없음으로, 시체로, 눈먼 자로, 죽은 자로 그렇게 오게 하셨다. 계속 그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을 로마서에는 무엇으로 말씀해 주시냐면은 우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두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주셨다는 그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은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순종할 수 없는 가운데 가둬버리신다는 것은 절대 순종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런 상태로 넘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죄성을 물려받은 인간들은 하나님께 사실 순종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죠?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악만 행한다. 그죠? 그죠? 죄의 종으로 내가 죄에 사로잡혀 있도다. 그런 말을 표현한, 그런 말씀을 표현한단 말입니다. 죄의 종으로 죄 가운데 사로잡혀 있대요. 사로잡혀 있으니까 순종이라는 게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실존이다. 그 말씀을 갖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이후에 했단 말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죄의 종 가운데 내 육이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 이유가 그런데 뭐라고 그럽니까? 로마서에 보니까 그렇게 불순종 가운데 가둔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어떻게 해요? 아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가둬버리셨다. 뭐를요? 하나님의? 긍휼. 그게 하나님의 뭐죠?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 되게 하시기 위해서 가둬버리셨대요. 어디에? 불순종하는 그 상태로. 그죠?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됐을 때 비로소 인간들은 이 내부에서 뭐가 터져나오게 되냐면 찬송, 찬양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넘기신 이 세상, 이 죗된 세상 속으로 파라디돔이 넘기신 이유는 그런 찬송이 목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자를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이유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는 불순종 가운데 순종이 될 수 없는 가늠하고 음행하고 이혼한 자의 대표로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 가운데 그런 우리의 모습의 전형적인 대표로 사마리아 여인을 갖다 떡하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세요. 이 여인의 모습이 바로 누구의 모습이다?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꼭 보셔야 되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은 이렇게 살았으니까 나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런 교훈을 얻는 게 아니에요. 성경책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다 납니다. 남.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여인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찾아가신단 말이에요. 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죠. 아무도 찾지 않는 여인. 아니 보통 사람들도 사마리아인하면 개취급했던 그 중에서도 여자고 그 중에서도 부정한 여자, 더러운 여자, 아무도 만나길 싫어하는 손가락질 받는 여자에게 찾아가신다고.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를 이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만드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이 여인의 실체를 드러내셨어요. 뭐라고 그러셨죠? 네 남편 데리고 와 명령하신다. 그 남편, 다섯 명의 남편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섯 명의 남편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세상을 상징하는 거라고 했어요. 죄로 뻥 뚫린 인간들이 이 세상 것들로 이 뻥 뚫린 마음을 채우려 하는 그 남편들. 그런데 나는 남편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 걸로 채울 수 없더이다.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래요. 여전히 나는 음행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저 결혼하지 않은 남자랑 사는 것 자체가 음행이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이 여인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이 여인의 실체를 고백해 하시고 드러내게 하시자 이 여인은 주님께 당신 선지자네요 그랬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지자는 모세밖에 없었습니다. 예수께 선지자네요 했던 것은 굉장한 사건이에요. 이 여인의 어떤 이 생각들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그런 고백입니다. 선지자는 어떤 자죠? 구약에서 죄를 인간의 죄를 드러냈던 자가 선지자들이죠. 이 여인은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스스로 가리려는 죄된 인간의 그 영광 쌓기가 인간이 드린다는 가짜 예배임을 다시 주님 앞에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 자리로 자꾸 그 화두를 갖다가 옮깁니다. 아, 제가 그런 죄인 맞아요. 그럼 내가 예배드리면 되겠네요. 제사드리면 되겠네요. 내 행위로 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디서 드려야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드려야 그 예배가 인정이 된다고,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고 하는데, 그럼 말씀 한번 해주세요. 어디 가서 드리면은 정확한 예배 행위를 통해서 내 죄가 가려지고 내 수치가 가려지는 걸까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러시죠? 거기서도 아니고 여기서도 아니고 어떤 데서도 아니고 예배는 그런 게 아니야. 그런 장소, 그런 행위가 예배가 아니야. 예배는 뭐라고 그래요?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되는 거야. 영과 진리라는 거. 그게 헬라어로 뭐라고 했습니까? 진리의 영 안에서. 진리의 영 안에서. 후뉴마카의 알레테야. N이 들어가죠. N이라는 것은 안에. 그러니까 진리의 영 안에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야. 그렇게 드릴 예배 그때가 이제 오게 될 거야. 어떻게 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오게 하시겠다는 거죠. 아직은 니네가 드렸던 모든 예배는 다 가짜야. 다 니네 영광 쌓고 니네 의 쌓는 그런 거였어. 다 음행의 도구고 간음의 도구로 예배를 전락시킨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니네가 드렸던 예배는 다 니네 영광, 니네 찬송, 니네 자랑이 되는 예배였지 진정 하나님만 찬송받으시는 그런 예배는 아니야. 정말 하나님만 찬송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니네 안에 진리의 영이 오셔야 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진정 우리의 실존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그러므로 그런 우리를 십자가의 놀라운 보혈의 공로로 가리시고 덮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진정 깨닫게 하시면 그때 그 영 안에서 예배가 나오게 하십니다. 찬송이 나오게 하시고 진정 감사가 있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그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그 생수를 주겠다 하신 거예요. 이거 생수가 누구죠? 바로 성령을 의미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참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게 될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죄의 의의 심판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확 다 바뀌게 하신다. 죄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다. 의는 바로 그 예수가 의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도덕 윤리적인 인간들이 상정해 놓은 인간들의 어떤 가치 판단의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그 안에서의 그 인간의 행함이 의가 아니라 예수만 의다.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그것이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아, 오직 의는 예수구나. 죄는 예수 믿지 않는 거구나가 믿어지게 하십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진리의 영. 그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진리 대신 예수만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를 바라보게끔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다. 그 놀라운 성령님 안에서만 그래서 인간은 예배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 하나님만 찬송받으시는 예배가 비로소 인간의 마음속에서 터져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리의 영 안에서 드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신부들이고 그런 하나님의 신부들을 예수께서 찾아가시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그렇다면 왜 진리의 영 안에서만 참 예배가 가능한지를 다시 한번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24절을 보면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우리가 영과 진리, 진리의 영 안에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유가 뭐다?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영 안에서만 예배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24절 헬라어 원어를 보면 어떻게 쓰여있나 보면 푸뉴마호 세오스 카이 이게 뭐냐? 하나님은 영이시다. 푸뉴마가 영입니다. 성령, 호흡, 생명, 바람이란 뜻이 있죠? 카이, 그래서 그러므로 두스 프로스핀 툰타이 예배하게 된다. 아우톤 엔 푸뉴마티 카이 알레세야 데이 프로스피네인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를 예배하는 자들은 오직 진리의 영 안에서만 예배가 가능해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은 인간들이 예배한다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배는 진리의 영 안에서만 예배해요. 이 영이라는 이 푸뉴마라는 단어,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이 영의 어떤 이 의미는 이 영은요 육이라는 헬라어 사르츠와 완전히 반대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반대말하면 육이에요, 그죠? 영과 육. 성경은 항상 그래서 영과 육을 갖다 대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특히 로마서 같은 데 가보면 여러분 로마서를 쫙 읽어보시면 이 영과 육의 대비가 계속 우리에게 드러나요. 영을 갖다 간단히 다시 한번 내가 설명해 보면 영은 생명이라고 하고 성령, 그다음에 하늘의 영역을 영이라 그래요. 그다음에 은혜를 영이라 그래요. 사랑을 영이라 그래요. 육은 뭐죠? 죽음, 율법, 마귀를 대표하고 이 세상을 대표하고 율법을 통해 쌓아가는 인간의 행위들. 내 육이라는 것을 통해 만들어가는 어떤 구원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육적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육 안에 갇혀 있는 인간은 절대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육에 갇힌 인간이 드리는 예배는 자신이 신이 된 자리에 앉아 자신의 영광을 쌓는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눈이 만족하고 내 귀가 만족하고 내 육이 만족한 예배가 인간은 아 이게 참 예배야 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 이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 같아 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더 핑크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배에 대해서 그가 오늘날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는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오늘날 예배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것들의 대다수는 영적이라기보다는 육적이며 내적이고 강건한 경건한 마음이 가득 찬 것이라기보다는 외적이고 관찰자적인 태도의 것들이다. 예배를 관찰하고 있대. 우리가 교회 건물들을 꾸미고 있는 온갖 화려한 장식들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스테인글라스로 꾸민 창문들, 사치스러운 벽 장식들과 내부 시설물들, 값비싼 오르간들. 그러나 사람들은 곧바로 대답한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전은 아름다워야만 합니다. 그분은 틀림없이 그러한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왜 그러한 반론자들은 정직하지 못한가? 그들은 왜 다음과 같이 말하지 못하는가?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좋아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역시 그러하실 것임에 틀림없다라고. 모든 다른 것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완전히 다르다. 여호와께서 친히 산에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식양대로 지어진 성막을 보라. 그렇다고 사람들은 대답한다. 하지만 솔로몬의 성전을 보라 라고 그들은 또 말한다. 솔로몬의 성전 사실이다. 그러나 한번 보자.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는가? 그 솔로몬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렸다는 것을 안다. 사랑하는 독자들에게 말하노니 당신은 잠시 멈추어 이 세상과 그 모든 훌륭한 구조물들이 미래에도 지속될 것인가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이 세상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불타게 될 것이다. 전 인류의 절반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불못으로 쫓겨가는 동안에 술집과 영화관들 뿐만이 아니라 또한 막대한 경비를 들여세운 장엄한 성당들과 위험있는 교회들 역시 불탈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아주 귀히 여기시는데도 그 불타는 것을 보고 계시겠는가? 만약에 그의 백성들이 이에 대해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다면 그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그처럼 쉽게 거기에 쏟아 넣었겠는가? 결국에 그것은 그 모든 것 뒤에 자리 잡고 있는 육신의 욕망, 눈의 욕망, 교파적인 자존심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이 글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주 맞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인간들은 자기 만족을, 자기 기쁨을, 자기 영광을 위해 이렇게 모든 것들을 투자하고 쏟아내는 그런 자들인 것을 저는 알아요. 예배당을 멋지게 짓고 성가대를 멋지게 만들고 우리 밴드를 멋지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웅장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결국은 가만히 보면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생각해 볼 때 그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한 것인가 아니면 우리 육을 만족하기 위해 드려지는 것인가. 중요한 것은 우리 육이 만족할 때 하나님도 만족하신다고 착각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바티칸에 있는 로마 대성당. 저는 유럽에 있으면서 그런 교회들 어마어마하게 웅장하고 장엄한 교회들을 정말 많이 가봤어요. 그런 교회 가서 연주도 했고 음악회도 하고 뭐 베르디 레퀴엠부터 정말 대단한
그런 웅장함 가운데 있었던 적이 참 많습니다. 진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지만 바티칸 로마 대성당에 딱 들어와서 그 스테인글라스를 통해서 햇빛이 쫙 내려질 때 세계적인 오르가니스트가 그 파이프 오르간을 웅장하게 연주하는 그 안에 딱 있으면 야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착각을 해요. 하나님이 진짜 예배를 받으시는 것 같은 착각 안에 있게 돼요. 사람들은 거기서 황홀하게 하나님을 막 경배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나는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이 기쁜데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것은 가짜입니다.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행세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육 안에 갇힌 인간의 예배랑 그저 신일의 나를 숭앙하는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나라는 신을 갖다 위한 종교가 됩니다. 자아숭배예요. 주님께서는 그래서 니고데모에게도 뭐라 그러신 거예요? 네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건 물 즉 성령이라고 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느니라.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된다. 왜? 뭐라고 그러세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말씀하죠. 이게 무슨 말이라고 했죠? 영과 육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영은 하늘의 영역이고 육은 인간의 영역이에요. 본질이 다르다. 이건 섞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둠과 빛과 같은 거죠.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고 빛이 안 오면 어둠이 우리를 지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에요. 여러분 하늘과 땅이 만날 수가 있을까요? 만날 수 없잖아요. 둘이 공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육, 즉 어둠인 죗된 인간은 빛인 하나님을 알 수 없는 눈이 먼 육적인 자들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 그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예배드릴 수도 없어요. 그러기에 육이 인간인 육인 인간이 드린다는 어떤 예배들 어떤 아름 우리 눈에 보일 땐 굉장히 만족스럽고 경건해 보이고 감동스럽다 할지라도 그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다 가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나라는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성령이 뚫고 들어오셔서 진리의 영 안에서 그 성령 안에서 많이 참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은혜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될 때 그 영 안에서 진정 감사와 찬송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장소가 아니고 어떤 예배 형식이 아니고 어떤 곳이 아니고 어떤 시간이 아니고 여러분 삶 자체가 진정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예배 시간들이 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이 그게 예배예요. 이 여인에게도 그래서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는 인간들이 드린다는 그 예배는 다 지금껏 육으로 인간인 나의 영광을 챙기는 그런 육적인 예배야. 다 가짜 신을 섬기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 게 뭐였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야,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꺼내는 하나님이야 라고 예배드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다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자들이었어.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 그것을 모르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자들이 가늠한 자들이고 행음하는 자들이고 이혼한 자들이고 우상 숭배자다 성경은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참 예배는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만 드려지게 된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행하신 그 놀라운 보혈의 공로 그 은혜가 믿어지는 그 믿음 안에서만 진정한 감사와 찬송의 예배가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배당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가대가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밴드가 훌륭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배 순서가 훌륭하고
예배 형식이 훌륭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되는 것도 아니고 헌금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게 다 육적인 것들이에요, 여러분. 오직 예수 안에서 그 예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만 찬송받으시고 예수만 집중되어지게 되시고 예수만 바라보게 되는 것, 이게 진정한 예배다. 그러게 성령은 오셔서 우리 안에서 의 되신 예수만 증거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그 예수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없음이라는 그 사실,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실존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호세아서의 고멜과 같은 가늠한 자, 불의한 자, 죄인 중에 괴수인 그런 자가 우리임을 고백해 하시고 그런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놀라운 보혈의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진정 주님만을 찬송케 하시는 이것이 진정한 예배다 말씀하십니다. 정리하면 진정한 예배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그 자리에서만 가능해요. 그 은혜 안에서 인간들은 그 육이 부인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라는 게 뭐예요?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도저히 되지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 아니에요? 그 다 이루신 예수의 그 놀라운 공로만 인정되게 되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진정한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면 그 은혜가 아니면 나는 없음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들만이 진정한 예배자로 서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진정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게 하시고 진정한 예배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여정이에요. 그래서 24절이 예배하는 자는 진리의 영 안에서 예배할 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배할 지니라, day라는 헬라어 있었거든요. 이게 영어의 must보다 10배 강한 단어라고 했어요. 이 단어는 확정을 의미합니다. 확정. 예배는 오직 이게 예배야. 예배는 다른 어떤 것으로 대치될 수 없어. 예배는 오직 진리의 영 안에서만 가능해. 이렇게 예배는 오직 성령께서 오신 자만 드려질 수 있다. 다시 말해 거듭난 자만이 드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니고데모에게도 내가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똑같은 대의. 오직 그것만 가능해. 그렇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게 하시기 위해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성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 보면은 인자도 들려야 할지니라. 여기서 들려야 하리니 하리가 데이예요. 오직 그 길밖에 없다. 우리를 성령 안에서 새로운 영적인 존재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영이신 하나님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송을 드리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로 가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배는 인간들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위한 게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 귀와 눈으로 우리 육이 만족하는 그런 것들이 예배가 아니에요. 오직 예배는 성령 안에서만 가능하다. 가만히 보면 지금의 예배가 얼마나 인간들을 만족시키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공간, 아름다운 음악, 인간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설교. 그래서 예전에 사실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사실은 그런 말도 한 거예요. 성가대를 갖다 폐지시키고 싶다. 사람들이 다 그런 것에 만족해서 예배당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는 모른 채 그런 어떤 화려한 것들, 만족시키는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감동이 되고 눈물이 소금 나면 다 나는 예배 잘 드리고 있는 것 같아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밴드와 성가대는 누구를 위해 찬송하고 연주하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런 말씀 하셨어요. 이제 금요 철야 기도회 때는 드럼이 없으면은 예배가 안 된다. 금요 철야 기도회 때 이제 설교하고 막 한 시간 동안 막 기도시킨단 말이에요. 앞에서. 막 목사님 앞에서 기도 인도를 막 해요. 그때 드러머들이 죽이게 드럼들을 막 탁탁탁 때려줘야 사람들이 은혜 받아갖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날 드러머가 없으면 예배가, 기도회가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드러머들이 성령님이네. 그죠? 성령의 자리에 인간들이 다 대치한 것입니다. 막상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면, 그죠? 성가대 열심히 하고, 열심히 악기 연주하고, 열심히 드럼 치고, 열심히 밴드 연주하는 자들은 피곤해하고 이제 다 자기 시작해. 아, 저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가 그랬었어. 성가대원들이 90%가 자. 제가 지휘했던 교회. 예전에, 아주 예전에. 너무 아침 9시부터 성가대원에서 1시간 반 하고요. 그냥 가갖고 성가대 죽이게 하고요. 막 사람들 은혜 받도록 막 하자, 막 해갖고 막 하고, 목사님 설교 딱 시작하면 다. 설교 끝나면, 목사님 오늘 말씀이 뭐였어? 아, 자느라고 너무 피곤해, 성가대. 여튼 요즘 이 교회 예배는, 특히 대형 교회들의 예배는 마치 공연장 같대요. 제가 그 예배 세미나 같은 데 한번 참석한 적이 있는데, 그 안산에 있는 아주 대형 교회였습니다. 거기 한 2만 명 모이나. 우와, 저는 공연장인 줄 알았어요. 그 좌석만 6천 석인가 그런데, 거기서 본당이. 앞에서 이 밴드랑 이 거의 그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이 댄스와 춤을, 춤이 댄스죠. 죄송합니다. 댄스와 이 찬양과 함께 해갖고 막 어려워 하는데 좀 KBS에 온 줄 알았어요. 너무 혀를 나갖고 그 다음 위에서 이 불도 막 계속 쌓아요. 뭐 그 디스코텍 같은 거 있죠? 거의 제 눈이 그냥 앉아있으면 우와! 우와! 이러다 나왔어요. 근데 거기 온 세미나에 온 사람들은 다 개척교회 목사들이었습니다. 그 교회 갖고 얼마나 낙담은 되니까. 아니 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 보고 가고 똑같이 흉내낼 수도 없을 텐데. 여러분, 진정한 찬양과 경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 안에서 예수를 믿게 된 자들만이 예배케 돼. 그러게 오늘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을 나누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분명히 여러분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조금이라도 더 아는 자리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 그 예배는 육정 예배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참된 예배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되어지게 돼 있어요. 성가대의 음악에 집중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인간들의 연주에 집중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되어지게 되어 있다. 누가 하십니까?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 성가대 없애서 이런 얘기 아니니까 또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어차피 하지도 못하지만 그게 아니고 여러분 성가대원들도 마찬가지, 악기를 연주하시는 분도 마찬가지, 모든 예배를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 먼저 은혜를 아는 분들이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에 집중되어지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연주, 거기서 나오는 찬양만 찬송이고 진정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것이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 채 우리가 그저 연주하고 그저 찬양하고 그저 뭔가 여기서 공연을 한다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우리 귀를, 우리 육을 만족시키는 가짜에 대한다는 것을 꼭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참된 예배에 대해 주님께 설명해 주시자 여인은 뭐라고 그러니까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 알았는데 그가 오셔서 알려주셔야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묻습니다. 주님께서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바로 그라. 내가 그 예시아야. 나 아니면 예배는 될 수가 없어. 나 아니면 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말대로 그럼 메시아와 예배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사실 제가 어제 이 설교를 갖다가 30페이지를 썼어요. 쓰다 보니까 금요일날 14페이지 정도를 쓰고 어제 14페이지 정도를 썼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다 하려고 제가 마음을 먹고 왔는데 지금 3분의 1 했습니다. 근데 지금 3분의 1 했으니까 3분의 2를 더하게 되면 여러분 1시간 15분 20분이 될 텐데 여러분 그럼 다 힘드실 것 같아요. 그죠? 오늘 여기까지 할까 봐요. 다들 너무 좋아하시네.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구약에 그럼 이 메시아와 예배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구약 말씀들을 통해서 더 예배에 대한 정리를 제가 해드리고 아 예배가 이런 거구나. 정말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예배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구나. 그 은혜를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